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세안, 서남아시아 지역 쪽에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GTV 뉴스 함께 보시죠. 인도와 태국, 이번 해외 출장 지역 자체가 어디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선명하게 엿보이는데요. 태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엔 경기도 중소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전시 상담회 집회 아세안 플러스가 방콕서 막을 올려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의 30 지피어를 4개 나라에서 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지피어를 합니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첫 해외 지피어 참석입니다. 김 지사와 태국 부총리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격려하는 등 분위기를 더했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간식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아세안, 서남아시아 지역 쪽에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직접 밝히며 경기도 입장에서 이곳 시장의 의미가 남다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